어떻게 된 거예요, 은성 씨? 아침에 방송은 또 뭐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요? 무슨... 감독님이랑 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논란을 잠재우고 각자의 길을 가야겠다 싶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독님이랑 헤어지다니! 그렇게 됐어요. 자세한 사정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은성 씨, 이건 아니죠.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미리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아실 거고, 그럼 혹시라도 먼저 손 쓰실까 봐. 감독님과의 이별이 감독님이랑 얘기가 된 게 아니군요. 좋아요. 두 분 사생활이니까 더는 묻지 않을게요. 근데 모든 책임을 은성 씨가 지고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감독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은성 씨 하차 관련한 청필름의 입장은 보도자료로 배포한다고 말했지, 기자들한테. 어찌나 전화가 오는지 앵무새도 아니고 지친다, 진짜. 그럼 이제 은성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차하는 거예요? 본인 의사가 확고해. 이미 방송을 통해 말했으니 뒤집기도 힘들고. 은성 씨는 뭔 일이 이렇게 많냐? 배우 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원래 배우 되기 힘들어. 그래서 그 많은 역경을 뚫고 연기로 인정받은 배우들을 존경하는 거고. 네가 웬일이야? 은성 씨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말을 다 하고? 나 은성 씨한테 호의적인 말한 거 아닌데? 그냥 PD로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야. 은성 씨를 포함한 많은 신인 배우들을 향해.